먹방좌 선생 두 번째 찜은 이도동에서 즐겨봅니다. 여러분 또 찜 먹으러 왔어요. 화끈한 찜, 곱게 찜,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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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게. 싱싱하고 살이 토실한 서해 연평도산 곱게만을 골라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한 양념에 재웠다가 선보이는 이곳 곱게 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맛으로 검증받은 곳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 이렇게 유명한 곳, 이곳에서만 20년.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에서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일본 잡지에도 막 나오고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우리 MBC 마디수다에 이제야 나왔다는 게 우리 어머니 좀 서운하겠어요. 야, 그러면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해서 오, 다 까주셨어. 오. 껍질은 부드럽게 살은 탱탱하게 식감이 살아있는 새우, 여기에 살이 꽉 찬 곱게는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싱싱한 재료들 본연의 맛이 우러나오도록 기본에 충실한 조리법이 돋보이는데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완성하는 곱게찜. 단백질, 인, 비타민이 풍부한 곱게, 이제 제대로 먹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좌 선생 흥분했어. 우와, 그냥 막. 와, 이 단맛. 여러분, 이 꽃게의 단맛 아시죠? 이건 그냥 달아. 단맛. 그냥 물이 쭉쭉 나오는데 그 단맛. 와. 우와, 살! 우와, 이 물 나오는 거 같아. 아, 무슨 꽃이 피는 거 같아. 질이 그냥 막 쭉쭉쭉쭉 그냥 흘러. 와! 이곳의 게장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 간장게장 있어요? 대도 간장게장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야, 아, 이거 보세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또 알 꽉 찬 거. 간장게장. 이거 또 쫙 들고. 아이고. 야, 진짜 제대로 먹는다. 아유, 잘 먹음지. 아유, 잘 먹음지. 진짜 먹어. 볶음밥. 볶음밥 또 먹어볼게요. 그렇지. 김에 싸서 먹어요. 야. 말을 안 해, 말을. 말을 못 해, 말을. 그래. 아! 사랑해요. 개딱지. 사랑해요. 개딱지. 개딱지. 육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꽃게 맛집.